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79011 호빗 돌 굴두루 습격작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돌 굴두루 전투를 뭐 재현한 제품인데 거기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품은 다 만들었는데 저거는 바로 이어서 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거기 미니 피규어가 3개가 들어있는데요. 베어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군바르다 오크, 군다바르 오크 두 명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군다바르 오크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피규어고요. 프린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뼈다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얼굴 쫙 끼워주시면 얼굴 지금 못생겼죠? 해골처럼 생겼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피규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그게 어디죠? 모르도르 오크와 뭐 키와 생김새가 비슷하긴 하다고 그러는데 한층 더 체계가 잡혀 있고 전투적이라는 그런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그냥 일반 사병이고요. 얘는 그냥 장교인데 장교 같은 건데 생긴 건 똑같습니다. 생긴 건 똑같고요. 그냥 중간에다가 요것만 하나 끼워줍니다. 닌자고에서 보던 거랑 비슷한 제품 이렇게 끼워주시고 얼굴 어디 갔어? 자, 얼굴도 똑같습니다. 얼굴도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골이 두개 들어있거든요. 해골 끼워볼까요? 해골도 괜찮겠다. 자, 해골 끼니까 좀 무섭다. 요거는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근데 군다바로 쫙 이렇게 끼워주셔서 아까처럼 머리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도 멋진, 이건 뭐검 희한하게 생긴 귀도 들어있고요. 자, 얼굴 쪽에 보시면 귀가 이렇게 생겨서 올백머리 하고 계시고요. 징그럽게 생겼어. 자, 그쪽에 아주 멋지게 뿌리는 거 이렇게 끼고 계신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보여드린 게 여기 이건 오크죠, 이건? 예, 오크. 이것도 같은 이제 오크 종족인데 같은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짝퉁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고블린 돼가지고 그때 이게 이렇게 요렇게 대머리를 요런 식으로 표현해서 끼어 있고, 얘는 와그죠? 와그도 쫙 되어 있고, 저거 참고로 저건 이제 고블린의 왕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몇개 되지도 않는데 베어룬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간계의 그 변장술사라고 그럽니다. 변장술사라고 그래서 거대한 곰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얼굴이요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째로 이렇게 이 머리 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끼워줘서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진, 제품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피규어들이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 뭐 호빗 같은 경우는 뭐 정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자, 이렇게 도끼 끼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 참 요게 참 마음에 드네. 자, 머리 스타일에다가 마음에 들고요. 참고로 요거 이제 엘프죠. 여기 들어있는 제품은 아닌데 뭐 머리도 비슷하긴 비슷한데 머리 색깔만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다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제품입니다. 예전에 뭐 짝퉁 제품도 이렇게 뭐 많이 피규어 소개시켜 드렸고 뭐 건달프와 무독수리 제품도 있고 저런 제품도 있는데 저건 다음에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얘들아, 인사드려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